깎은 다음 슬래시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자리 바꿈은 화음을 구성하는 음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반주에서 쓰이는 슬래시 코드는 바로 자리 바꿈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C코드를 보시면 도미 솔인데 밑에 있는 도가 제일 위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미솔 도가 되죠. 이 미솔 도는 첫째 자리 바꿈 화음입니다. 1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 밑에 있는 미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솔도 미가 되겠죠. 이 화음을 둘째 자리 바꿈 화음 2전위 화음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C코드 도미솔 여기서 이 도를 위로 이동을 시켜주면 미솔 도가 되겠죠. 첫째 자리 바꿈 화음입니다. 둘째 자리 바꿈 화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째 자리 바꿈 화음은 미를 위에 있는 한 옥타브 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솔도미 C코드의 둘째 자리 바꿈 화음입니다. 자, C코드 화음 다시 쳐보겠습니다. 도미솔 첫째 자리 바꿈 화음 미솔도 둘째 자리 바꿈 솔도미 F코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코드 파라도 첫째 자리 바꿈 화음 파를 한 옥타브 위로 이동을 시켜주면 라도파 첫째 자리 바꿈 화음입니다. 둘째 자리 바꿈 화음은 라를 한 옥타브 위로 옮겨서 쳐줍니다. 지금은 위에서 치지만 한 옥타브 밑에서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 이름만 도파라 도파라를 지켜주시면 둘째 자리 바꿈 화음입니다. G코드를 예를 들어 볼까요? G코드 솔실에 첫째 자리 바꿈 화음 실의 솔 솔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첫째 자리 바꿈 화음 둘째 자리 바꿈 화음으로 가볼까요? 실을 한 옥타브 위로 올려서 쳐줍니다. 레 솔 시 둘째 자리 바꿈 화음입니다. 이와 같이 화음의 자리 바꿈을 배워보셨는데요. 화음의 자리 바꿈을 슬래시 코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C 코드는 도미솔 첫째 자리 바꿈 화음은 미솔도죠. 이가 제일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으로 오른쪽에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C 코드이지만 밑에 이가 내려왔다. 이가 제일 밑에 있다고 해서 C 슬래시 E 코드입니다. 둘째 자리 바꿈 화음은 C 슬래시 G죠. 솔도미 1번으로 솔을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G음이 와있다. 이래서 C 슬래시 G음입니다. 슬래시 코드를 코드로 반주할 경우 악보에서처럼 왼손은 오른쪽에 표시된 음을 치시고 오른손은 코드 안에서 자유롭게 1전위를 하시든지 2전위를 하시든지 혹은 기본 위치를 치시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코드를 쳐보겠습니다. 기본 C코드입니다. 왼손 베이스로 C를 쳐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기본 위치 혹은 첫째 자리 바꿈 혹은 둘째 자리 바꿈 자유롭게 치실 수 있습니다. 다음 C/E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E를 연주해야 되겠죠? 다음 오른손으로는 기본 위치 혹은 첫째 자리 바꿈 화음 혹은 둘째 자리 바꿈 화음 자유롭게 오른손은 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G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F코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위치 F코드 첫째 자리 바꿈 화음 왼손으로 라를 쳐줍니다. 둘째 자리 바꿈 화음 다음 G코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솔, 시, 레죠. 기본 위치는 왼손이 솔 첫째 자리 바꿈 화음은 왼손이 시 둘째 자리 바꿈 화음은 왼손이 레로 올라갑니다.
자, 먼저 기본 위치.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반주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손 다 코드를 써서 반주를 하실 수가 있고 오른손을 멜로디를 치시면서 왼손에 펼친 화음을 써서 반주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 바꾼 화음과 슬래시 코드를 배우셨으니 한번 기본적인 코드 반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헌금송으로 많이 쓰이는 곡인데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파이디온 곡이죠. 해보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연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왼손을 옥타브로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 바꾼 화음 예시를 악보에 표기해 뒀습니다. 한번 쭉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C코드 D플랫 코드 D코드 E플랫 코드 E코드 F코드, G플랫코드, G코드, A플랫코드, A코드, B플랫코드, B코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